빨리 일주일에 나갔다 와. 왜 할머니가 아프신데 어떡해. 그럼 엄마 없이 우리끼리 밥 해먹고 그래야 돼? 아빠 있잖아. 당신! 내가 참 안 떨어지는 발걸음 하는 거 알죠? 애들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걱정 말고 당신은 장모님 간호나 잘해드려. 아이고, 제일로 못 믿어온 양반이 말은 잘하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협력 안 할까 봐? 걱정 말고 잘 다녀와. 당신 몸도 잘 챙기고.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당신 좀 철든 것 같아. 그럼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고, 알았지? 아빠! 그래, 우리 아기! 아빠! 갔다 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봐. 오기야, 연기 잘했어. 시간 따위 왜 정해? 지쳐 잠들 때까지 봐야지. 이런, 밤늦게 TV 보면서 먹을 간식이 없군. 좋았어, 엄마가 준 돈으로 먹을 걸 사러 가자. 예! 아빠, 우리 마트 갔다 올게요. 어? 오랜만에 동창 녀석과 코가 삐뚤어지게 마셔볼까나? 예! 예! 너무 많이 산 거 아닐까? 귀찮게 뭘 여러 번 왔다 갔다 해. 많다. 잔말 말고 어서 냉장고에 쑤셔 넣자. 근데 과자도 냉장고에 넣어? 차게서 먹으면 맛있잖아. 오늘 먹을 거 빼고 전부 냉장고에 넣는다. 실시! 예스! 다친 것 같은데. 좋았어. 이제 TV 앞으로. 에이, 정말 괜찮다. 벌써 다 마셨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언니, 언니! 큰일 났어! 이리 와봐! 왜? 지금 한창 재밌는데! 빨리! 빨리 와봐! 아, 진짜 왜? 저것 좀 봐! 응? 고장 났나 봐! 이제 어떡해, 언니! 엄마 오면 우리는 왔지? 이, 침착해! 방금 전에 열린 걸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근데 소리도 나고 이상하잖아. 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 들어오시면 고쳐주실 거야. 괜찮아, 괜찮아. 컴백!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 집사람 때문에 난 이만 가봐야겠어. 자네는 안 가나? 안 가긴, 나도 이만 가봐야지. 자네 집이 어느 방향이었더라? 늦었으니까 택시 타고 가. 누가 집에 간댔나? 2차 가야지, 2차! 에? 2차는 내가 쏜다. 아, 야, 잠깐만, 야! 아이고 배야. 누나, 나 배고파. 그래, 먹은 거 다 싸서 배도 고프고 오늘은 제대로 밥 차려 먹자. 아빠 어제 새벽에 들어왔었나 본데? 냉장고 이 지경인데 모르고 그냥 간 거야? 냄새! 다 상한 거 아니야? 가만 있어봐. 김치는 먹어도 되고. 여기 계란 있다! 좋아, 시작해볼까? 응, 응. 기름은 바깥까지 골고루 잘 뿌려야 안 타. 살살 둘러봐.
바깥까지 골고루. 녀석들 벌써 잠들었나? 오늘은 2차 안 갈 거야? 나 오늘은 이만 들어갈게. 그래. 우리 딸들, 아빠가 맛있는 치킨 사가지고 들어갈게. 좀만 기다려요. 아무도 없나 보군. 으악! 아유, 이게 뭐지? 아니, 뭐가 이렇게 더러워? 건질만한 건 있으려나?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이 있었나?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뭐야? 아빠, 우리 좋아! 보글거 내놔! 으아! 다행히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셔서요. 아유, 다행이네요. 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그동안 엄마 없어서 힘들었지. 그래서 엄마가 곶감 좀 가져왔단다. 그게 어딨더라? 여기 있네. 얘들아, 어서 나와서.
아저씨 출발이요. 봐봐 빨리요. 안녕히 가. 아무튼 요즘 저 도둑놈 때문에 온 동네가 떠들썩했거든요. 정말이지 별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아 예. 한강에 시계님 어?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나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여기 어디냐?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라 편의점 제공 57분 기상정보였습니다. 다녀올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잘들 다녀오세요. 저 녀석을 진짜. 야 최자두 학교 안 갈 거야? 아유 잠깐만 아직 고구마 마탕이 안 나왔단 말이야. 아줌마, 물려 좀 듬뿍 뿌려주세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병에 문제라니까. 꿈에서라도 먹고 싶은 것 좀 먹겠다는데 그 몇 분을 못 기다려주고 말이야. 이구, 말이나 못하면. 내 말이 어때서? 엄마는 맨날 나만 갖고 그래. 네 지각병이 더 심각하거든. 엄마 밖에 비 와? 이제 알았어? 그나저나 이불은 햇볕에 말려야 하는데. 자두야 여기 좀 잡아봐라. 어?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유, 무슨 일이야? 아빠랑 꼬맹이들이 멀쩡한 건 다 들고 갔잖아. 이게 뭐냐고. 난 또 뭐라고. 그러게 일찍 일어났어야지. 이리 줘봐. 아유, 아유, 어머나. 아유, 이게 왜? 그래도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면 비는 안 맞겠다, 그치? 어머나! 창피하게 그런 걸 나보고 쓰라고? 차라리 그냥 비 맞고 갈래. 아유, 자두야. 됐어, 얼마 오지도 않는구만. 아유, 머리라도 다 말리고 가. 아유, 감기 걸려. 노랭이, 구두쇠, 우산 정도는 좀 좋은 걸로 사줘도 되는 거잖아. 그나마 비가 얼마 안 와서 다행이다. 야! 아줌마! 아이고, 조심 좀 하지. 왜 하필 거기 서 있었다니? 세탁비 주세요! 세탁비는 무슨? 두고 보자. 평범한 우산이네. 내 거랑 똑같은데. 돌돌아 아. 한번 뿌려볼래? 아, 그래 잠깐만. 이렇게. 우와 저건 좀 부러운데. 그리고 실내로 들어올 땐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간단하게. 우와 봤어? 자동으로 덮였어. 저기 은희야, 응? 나도 해보면 안 될까? 나도! 그래, 알았어. 다들 줄 서서 한 번씩 해보도록 해. 뭐야? 우리 반에 우산 장수라도 온 거야? 자두야.
1970년대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뤄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교실 바닥에 왜 이렇게 물이... 이은이, 누가 우산을 책상에 두랬어? 교실 뒤 양동이에 넣어야지. 왜세요, 선생님? 제 우산은 이중 방수 코팅 원단이라 빗물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거 보세요. 맞아요, 선생님.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은이 우산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고마워, 돌돌아. 그리고 저 역시 평소 같으면 저기 양동이에 넣어두겠지만 오늘은 왠지 그렇게 했다간 이 우산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뭐? 잃어버린다고? 그럼 누가 훔쳐가기라도 한단 말이니? 글쎄요. 저도 그런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누군가 우산이 없어서 비를 흠뻑 맞고 온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자두야, 난 절대로 네가 그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자두야, 너 혹시 우산 안 가져왔니? 감기 걸리기 전에 얼른 양호실 가서 몸 좀 말리고 오거라. 괜찮아요, 선생님. 학생이 수업을 받아야죠. 선생님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다녀와. 물기가 남아있지 뭐야. 맞아, 은이야. 그건 내가 보장할 수 있어. 고마워, 돌돌아. 아, 이게 웬 횡재냐. 어? 고무우산이라도 가져올 걸 그랬나. 사령! 경례! 감사합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니까 조심해서들 집에 돌아가도록 하세요. 네! 자두야! 어? 우산 같이 쓰고 가자. 됐어, 그냥 먼저 가. 어? 난 좀 기다렸다 그치면 가지 뭐. 그치만 자두야,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언제 그칠 줄 알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쓰고 가자. 어? 이걸 같이 쓰고 가자고? 이렇게? 너야말로 고집 부리지 말고 얼른 가. 난 정말 괜찮다니까. 미안해 자두야. 다음에 꼭 둘이서도 충분한 커다란 우산을 들고 다닐게. 그럼 뭐 난 평생 우산도 없이 다니란 얘기냐. 분위기 때문인가 잘 안 되네. 뭐야?
엄마가 밖에서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자, 더 적기 전에 얼른 가자. 어? 싫어. 이렇게 딱 붙어서 갈 거야. 아유, 얘가 왜 갑자기 평상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럴까? 쑥스럽게 싫이. 자두야. 응? 다음에 시장 가면 예쁜 우산 하나 꼭 사줄게. 정말? 근데 오늘처럼 비 올 때마다 엄마가 와서 이렇게 날 업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아, 맞다. 엄마, 어이. 잠깐만 기다려. 아줌마, 세탁비 대신에 이거 하루만 빌려갈게요. 뭐? 세탁비 대신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 그런 게 있어. 에휴, 무거워. 잘 좀 잡아봐. 네. 얘들아, 아빠 왔다. 아니, 연석들이? 아빠가 바나나 사 왔는데. 바나나 짱. 이거 사진이 너무 흐릿해서 알아보기가 힘든데. 맛있겠다. 그렇군. 이건 저의 머리 모양이었구만. 이야, 격찰론을 피하기 위해 저렇게 어린애를 심부름꾼으로 보내다니. 역시 우리 두목이야. 자, 여기 있다. 나? 이거 저한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에이, 조심히 돌아가고 내 임무는 여기까지다. 저 아저씨 왜 저러시는 거지? 그나저나 오늘 완전 대박이야. 요호! 아이고, 오셨습니까, 손님? 물건은 어찌 됐나? 물건은 잘 전달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보내실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역시 두목님 센스는 정말. 잠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심부름꾼은 초등학생이 아닐 텐데. 예? 너 대체 누구한테 그 물건을 넘긴 거야? 죄송합니다. 이 사진이 흐릿해서. 아이, 그것만 저쪽으로 갔어요. 빨리 가서 잡아와. 예. 세상에, 굉장하다. 이렇게 큰 건 처음 봐. 장난 아닌데? 내 친구 자두야, 나 한 입만. 뭐야, 뭐 때려? 이건 아주 특별한 바나나거든. 완전 아꼈다가 혼자 먹을 거라고. 이거야 원 완전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구만. 얼굴도 모르는 꼬마를 어떻게 찾아내지? 에? 배고프냐? 그럼 뭐라도 먹을까? 정말입니까? 지금 밥이 입으로 들어가! 오늘 내로 꼬마 녀석을 못 찾으면 너희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몽키, 배고파? 뭐들 하고 있어! 당장 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식당을 찾아내! 저 두목님, 그 바나나를 못 찾으면 어떡하죠? 그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그 입 다물지 못해! 누가 듣기라도 하면 어쩌냐고! 두목님, 저기 대왕 바나나가. 나도 봤다. 아주머니, 잘 먹었어.
여기 상황에서 말이야. 갑자기 주인공 파워가 10배로 올라가더니 오, 저거 딱인데? 이렇게 막 패면서 혼내주더라니까. 허차! 자두야, 저거 다시 세워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뭐 어때? 어차피 버리는 건데. 자, 가자. 아니, 무슨 초등학생 힘이 저렇게 센 거야? 저기 두목님, 아무래도 만만하게 볼 꼬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치. 누나는 바빠서 이만. 잘 있어라. 야, 정말 이 길밖에 없는 거냐? 저 똥개가 있는 이 골목밖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면 분명 저 꼬마를 놓칠 겁니다. 그럼 선택의 여지가 없구만. 좋아, 내가 처리하겠다. 예? 어린 여자애도 쉽게 다루는 잡전결이니까 별 문제 없을 겁니다. 당연한 얘길. 그 어떤 맹수도 내 눈빛 한 방에 쫄게 돼 있어. 따라와. 우리야 그만. 아저씨들, 누군데 자꾸 남의 뒤를 몰래 쫓아오는 거예요? 아이, 몰래라니. 우연히 지나가다가 네 바나나가 특이해서 따라왔을 뿐이야. 에이, 사실 이렇게 큰 바나나는 난생 처음 보거든. 그렇죠? 정말 특별한 바나나라니까요. 안 먹고 이렇게 꼭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안 먹고 있으면 썩을 텐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아저씨한테 팔 순 없겠니? 아저씨가 돈이 좀 많거든. 근데 왜 하필 이 바나나예요? 다른 바나나도 많은데. 그게 이건 유독 노랗고 훨씬 맛있어 보이니까. 이 아저씨는 말 없는 건 못 먹는단다. 아저씨도 나처럼 바나나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럼 당연하지. 난 절대 바나나 없인 살 수 없어요. 알았어요. 그렇다면 그럼 바나나를 넘겨주겠다는 얘기냐? 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데?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게 좀 많거든요. 이번 달 할부금도 빠듯한데. 바위, 바위, 보, 보. 또 이겼고요. 정말 재밌게 잘 놀았어요. 전 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 관계로 안녕히 가세요. 잠깐. 오늘 하루 놀아주면 바나나 준다고 약속했잖아. 아하, 맞다, 그랬었지. 저 근데 바나나가 큰 만큼 오늘 하루는 좀 부족한데. 아, 그래, 내일도 놀아주시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 녀석이. 너 지금 어른들 갖고 장난하는 거냐? 이게 오냐 오냐 하면서 봐줬더니. 와, 외계인이다! 바보 아저씨들. 빨리 가서 잡아와.
도대체 초등학생이 왜 이리 빠른 거야? 어디로 간 거지? 역시 만만치 않은 꼬마군. 이젠 안 되겠다. 몽키, 너로 정했다. 저 바나나를 당장 뺏어와. 이러다가 정말 잡히겠어. 잠깐! 더 이상 다가온다면 먹어버릴 거다. 안 돼! 그러지 마! 천천히로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오케이, 빨리 공격해. 안돼, 우리 다이아몬드가 조그만 뱃속으로. 다이아몬드? 야, 그만 따불어. 그걸 말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바나나 속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었는데 그걸 지금 내가 먹은 거란 말이야? 그래, 맞다. 그 바나나 속엔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있었지. 이젠 네 몸속에 들어있으니 어쩔 수 없이 널 데려가야겠다. 가까이 오면 소리 지를 거예요! 너희 셋은 부인한다! 꼼짝 마라! 자두야!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왠지 수상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만. 저런 나쁜 놈들! 네, 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좋았어. 그럼 이제부터 할 일은? 자두야! 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누나, 러플 아빠 죽겠단 말이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황금알을 낳는 자두가 되어드릴 테니.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온다! 신호가 와! 우체자두, 너 그만하고 빨리 안 나와! 아이, 좀만 기다려. 이제 다 됐단 말이야. 정말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다이아몬드. 나를 두고 대체 어디 간 거야? 응? 아이, 엄마! 응? 뭐야! 내가 대문 앞에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아? 3시간도 넘게 기다렸다고! 30분도 안 걸렸는데? 미미가 일찍 왔길래 장 보는 김에 잠깐 동생들 옷 좀 사온 거야. 하여간 그 30분이 나한텐 3시간 같았단 말이야! 그러게, 미미 올 때 같이 왔어야지. 지가 놀고 오느라 늦었으면서. 감쪽 같은 내 시간을 어떻게 보상할 건데! 아휴, 이걸 어째? 얘 자두야! 왜? 깜빡하고 콩나물을 안 사왔어. 네가 가서 좀 사와. 안녕하세요. 싫어. 지금 이거 봐야 한단 말이야. 특집 방송이라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린이는 잘한다 특집 방송. 지금 당장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엄마가 갈 수가 없어서 그래. 야, 최미미, 네가 좀 다녀와. 나도 가기 싫은데. 미미는 아직 산수가 약해서 거스름돈 계산이 잘 안 되잖아. 그냥 네가 갔다 와. 진짜!
얼른 다녀와서 봐도 충분히 시간 되는구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워? 자두는 저녁 안 먹을 거야? 어, 알았어. 빨리 돈이나 줘. 얼른 갔다 오게. 좋은 말 할 때 산수 공부 좀 해라. 얼른 가서 콩나물 사오고 TV를 봐야 돼. 그때까지 제발 특집 방송아 끝나지 말아줘. 저 여기 콩나물 좀.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우산은 안 가져갔어? 우산 가져가란 말은 안 했잖아! 콩나물은? 오늘 장사 안 하는 날이었단 말이야. 엄마 문 닫은 줄도 몰랐어? 아유, 그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빨리 젖은 옷이나 벗어서 내놔. 저녁이나 먹자. 그럼 어린이 여러분, 아쉽지만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모두 모두 안녕! 설마 끝난 거야? 얘들아! 저녁 먹자! 네! 정말 끝난 거야? 재방송도 안 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없는 거야? 다음에는 또 한 주를 기다려야 하는 거야? 자! 다 엄마 때문이야! 다시는 엄마 말 듣지 않을 거야! 만약 다시 엄마 말을 들으면 내가 성을 갈 거야! 그때 내가 철씨가 아니고 황씨다! 황씨! 아 진짜! 다시는 엄마 말 듣나 봐 내가! 아! 아휴, 이게 뭔 소리야? 어디서 우는 소리가 나? 얘 미미야, 언니 우니? 잘 모르겠는데? 언니, 얼굴이 왜 그래? 아, 기분 나쁘다 이거지?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어. 와, 자두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 반찬 딱 네 스타일인데. 얘 왜 이래? 반찬도 좀 먹어. 나 반찬 안 먹어. 밥만 먹으면 목매어. 물도 좀 마셔가면서 먹어. 나 물도 안 마셔. 아까 비 맞아서 머리가 아직 젖어 있으니까 드라이기로 좀 말리고. 머리 안 말려. 엄마 말 안 들어. 절대로 안 들어. 아이고, 우리 자두 공부하려고? 공부 안 해. 갑자기 또 어디 가? 화장실 가. 화장실 다 쓰고 나면 불 꼭 끄고. 화장실 안 갈 거야. 그래? 그럼 뭐 하려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던가. 아니, 이제부터 춤추고 놀 거야! 엄마, 나 졸려. 그래, 이제 들어가서 자야지. 안녕히 주무세요. 자두, 넌 안 잘 거야? 잠 안 자. 그럼 추운 거실에 계속 서 있던지. 싫어! 방으로 갈래! 하지만 잠은 절대 안 잘 거야. 자두제, 오늘 단단히 화났나 봐. 지깝게 화내봤자 저러다 말겠죠. 안 자, 안 잘 거라고. 내가 엄마 말을 순순히 들을 것 같아? 절대, 네버, 안 들을 거야, 엄마 말! 아, 비가 오고 쌀쌀해져서 오가는 사람도 없군. 오늘이 작업하기 딱 좋은 날이야. 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내가 방귀 꼈어.
부가 아주 잘 자랐네. 나중에 요리나 해먹어야겠다. 오늘은 일진이 참 좋은걸. 에이, 싸구려 그림이잖아. 쓸만한 건 없는 것 같네. 다행이나 못 봤나 봐. 역시 나의 은신술은 되게 최강이야. 이번엔 나 아니야. 아유, 밖에서 쿵 하고 소리가 났다고요. 뭐? 밖에서? 누구냐는? 절대 안 잘 거야. 말 안 들을 거야. 그럼 못 써. 애들은 일찍 잠을 자야지. 이렇게 어른을 깜짝 놀래켜서는 안 되는 거야. 싫어. 난 절대 안 자. 혹시 너 지금 잠꼬대하고 있는 거니? 그런 거지? 진짜로 도둑이 들었나 봐요. 이제 어떡해요? 그렇지. 이 시간에 꼬맹이가 깨 있을 리가 없지. 괜히 쫄았잖아. 나 지금 안 자고 있단 말이야. 진짜라고. 에이, 너 자꾸 자면서 안 잔다고 우길래? 도둑이긴 한데 아직 안 훔쳤거든요. 도둑이라고. 자두, 너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내가 안 잔다고 말했잖아. 절대 안 잔다고. 아직도 반항놀이 하고 있는 거야? 도둑까지 들었는데 큰일 나면 어쩌려고. 도둑이야? 우와, 진짜 도둑 아저씨다. 역시 안 자고 있었어. 이미 들킨 거였다고. 내 도둑생활 10년 만에 어린애한테 발각되다니. 도둑이 들거나 말거나 나랑 무슨 상관인데? 훔쳐가려면 전부 다 가져가라 그래. 꼬마, 배포가 큰아이로구나. 얘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긴장머리 없는 엄마보다는 물건 훔치는 저 도둑이 훨씬 낫지. 날 엄마가 정말 미워. 밉다고. 둘 다 막상막하군. 팽팽하네. 너 자꾸 제멋대로 뗐을 거야? 엄마 말 정말 안 듣지? 엄마 말 들어서 계속 낭패만 봤어.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에이, 저기 가족들끼리 얘기가 길어지나 본데 전 이만. 뭐야, 너 왜 이래? 저 좀 데려가줘요. 자기야, 너 당장 이쪽으로 와.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에이, 나 몰라. 얘, 제발 좀 더 알아. 어린애는 엄마 말을 듣는 거야. 그건 아저씨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아, 발작 뛰겠네. 에휴, 이제 나도 모르겠다. 거기서! 우리 딸 내놔라! 내가 이거! 이 무가 댁에서 잃어버린 물건이 맞나요? 아, 네, 그런 것도 같네요. 밤중에 이게 무슨 일인지 원. 그래도 용감한 따님 덕분에 도둑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놈이 요즘 이 동네 근처를 상습적으로 털던 놈이거든요. 그래요? 잡혀서 다행이네요. 근데 여보, 자두는 어딨지? 그러게. 참 끈질기네. 계속 그렇게 반찬은 안 먹을래? 아직 멀었니? 아빠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게 밥만 먹으니까 변비에 걸리지. 반찬 안 먹을. 엄마랑 병원을 가던가. 엄마랑 병원도 안 가. 다른 건 다 말 안 들어도 채소만큼은 먹어줘야겠다는 게 내 생각이다. 이 변비는 도저히. 아이. 다음에 또 놀러와라. 알았지? 네!
자, 출발! 자두야, 다음에 또 놀러와도 되지? 너무 재밌었어. 그럼 뭘 그렇게 당연한 걸 물어보냐? 방학 때마다 놀러와도 괜찮아. 좋아! 이번 겨울방학에 다 같이 또 오자. 엄마 잔소리도 없고 진짜 좋다. 자, 그럼 도착할 때까지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 기차 여행하면 저거지! 게임에서 지는 사람이 간식 속이다. 지나갔어. 빨리 쫓아가. 난 버터쿠키. 난 초코초. 난 맹마콘칩. 하여, 할머니가 주신 용돈 이렇게 날리는구나. 오늘은 사람이 별로 없네. 저기 언니, 바나나 우유 있죠? 어? 어머, 이거 어쩌지? 바나나 우유는 다 떨어졌는데. 그럼 초코초기랑 매운 콘칩하고 버터쿠키 주세요. 아, 어쩌니? 할 수 없죠, 뭐. 이거 먹을래? 네! 내 동생이 너 줘도 된다고 하네.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먼저 찜한 걸 뺏어가면 안 되죠. 저기 우유 먹으면서 내 동생이랑 놀다 가지 않을래? 동생이 심심하다고 해서. 네? 지금 친구들이 기다리는데. 아, 너 그럼 우리 칸으로 가서 같이 놀래? 우린 여기가 편한데. 너희가 이쪽으로 와주면 좋겠다. 지금 다 같이 모여서 간식 내기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가자. 여기가 편해. 우유는 가져가렴? 아, 아니요, 괜찮아요. 언니가 주고 싶어서 그래. 가져가. 진짜 괜찮은데. 네, 그럼. 깜짝이야!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이거 왜 이래 이거? 문이 안 열려. 고장 났나? 저기 언니 좀 도와주시. 뭐야, 어디로 갔어?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자두야! 야! 깜짝이야! 한참 기다렸잖아. 여기서 뭐해? 너 문 어떻게 열었어? 어떻게 열긴, 손잡이를 돌려서 열었지. 방금 문 잠겨 있었는데. 근데 이쪽에 화장실 있었니? 여긴 없고 9번 칸 쪽에 있잖아. 이상하네. 아까는 분명 저기 앉아 있었는데. 너 또 무슨 장난치려고? 용돈 다 써버려서 그래? 빨리 가자. 다음 간식은 내가 살 테니까. 민지야, 어? 화장실 좀 같이 가자. 아까부터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래. 아, 과자 너무 많이 먹었나? 누가 있네? 급한데?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정말 쌀 것 같은데 누구야? 저기, 실례지만 급해서 그러는데 빨리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가자. 그냥 여기 말고 1번 칸으로 가자. 뭐야, 아무도 없네. 자두야, 일단 들어가. 너 많이 급하다며. 뭐야, 정전? 민지야, 여기 애플이 꺼졌어. 아이씨, 이거 왜 이래. 민지야, 민지야, 문 좀 열어봐. 얘들아, 여태 뭐 하고 있는 거야? 걱정했잖아. 얘들아, 도망! 어른들, 안 돼! 야, 쉐자도 장난치지 마! 무서워! 기관실로 연락하면 돼. 안녕하세요, 여기 9번 칸인데요. 정전이었다. 잠시 후 자리 안전. 무슨 소리야? 저기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얘들아, 나 다리에 뭐 있어? 뭐 하는 거니? 도와주세요! 많이 놀랐구나. 나랑 같이 가자. 얘들아, 얼른 안 내리고 뭐하니?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긴? 서울이지. 어서들 내리렴. 6개월 전 서울행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10번 칸에 있던 승무원 2명과 승객 1명이 사망했고, 사망한 승객의 동생은 도나의 희생으로 목숨을 구했다. 발견 당시 죽은 도나의 품에 안긴 채 큰 부상 없이 병원 치료 후 퇴원했으나 현재 실종 상태이다.